이데일리 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흐름 그래도 기운이 좋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계속될 수 있을지 추이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도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흐름이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좀 특징적인 흐름들에서 삼성전자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까지도 이탈을 하면서 언제까지 바닥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왔었고 외국인의 수급이 최저점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의 상승 흐름들과는 좀 다른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이 대부분 좀 현대그룹, 차그룹을 제외한 종목들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오늘 금요일장 치고는 굉장히 좋은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면으로 살펴볼 때도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세는 뭐 그리 강하진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기관의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오늘 8천억 넘는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을 좀 반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들까지 시장의 흐름들은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좀 추세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여력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 전략도 함께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를 좀 힘겹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힘든 장세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4월 한 달 동안도 상당히 좀 한국 증시가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졌습니다. 특히 환율의 상승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이틀간에 거쳐서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금리도 빅스텝으로 50BP 정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하고 나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일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빅스텝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안정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이후로 실적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라면 시장은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나타낼지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략들 다음 주까지 좀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